이 방법은 돈 드는 거 아니고 성형 시술 이런 거 아니고 다이어트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10분간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훨씬 예뻐질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스타입니다. 여러분 새해 첫 영상이네요.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 컨텐츠를 뭘로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2020년이 되면서 올해로 뷰티 영상을 올리게 된 지 벌써 횟수로 5년차가 됐더라고요. 그동안 외모가 좀 예뻐지는 방법, 뭐 피부나 메이크업, 헤어스타일링에 대한 영상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그것 외에 정말 예뻐지는 방법, 제가 진짜 효과 많이 본 방법 딱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특히 되게 오래된 친구, 뭐 중고등학교 때 친구 아니면 대학 동기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야, 윤미야 너 용됐다, 너 예뻐졌다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들어요. 전 처음에는 그냥 남자애들이, 보통 남자애들이 좀 놀리잖아요. 그래서 야, 너 용됐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정말 저를 오랜만에 본 사람들한테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예뻐졌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목구비가 변한 게 없고 심지어 살도 지금 더 1, 2kg 쪘거든요. 대학생 때는 진짜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었어서, 그리고 지금이 더 늙었고,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할까? 아, 내가 메이크업 스킬이 늘었구나. 아니면 내가 뭐 내 체형의 단점을 커버해 줄 수 있게 좀 옷을 입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여러분, 판도라의 상자, 엔드라이브에 들어가 봤어요. 7, 8년 전 사진을 발견했는데 대박, 진짜 다른 사람 같은 거예요. 지금이 훨씬 낫다고 해야 하나? 도대체 왜 느낌이 다를까 생각해 보니까 그 방법은 바로 표정 연습입니다. 연예인들 그 데뷔 때랑 나중에 좀 뭐 2, 3년 차, 5년, 10년이 되면 점점 예뻐지잖아요. 이게 뭐 시술이나 다이어트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목구비 똑같은데 카메라 마사지를 받았나? 점점 예뻐지네 라는 말을 많이들 할 거예요. 이게 바로 표정 때문이거든요. 연예인 분들은 어떤 각도, 어떤 표정에서 본인이 예쁘게 보이는지를 가장 잘 알아요. 이거를 뭐 타고나게 안다 이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거울 앞에서 연습을 해보고 표정, 예쁜 표정을 짓고, 아 내가 어느 정도 웃었을 때 예쁜 미소구나, 뭐 이런 거를 끊임없이 연구를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취업 준비를 할 때였는데 제 주변에 승무원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뭐 과외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준비를 했고, 뭐 저는 저대로 취업 준비를 했고, 그러면서 그 친구의 변화를 제가 보는데, 그 승무원이 미소가 되게 아름다운 직업이잖아요. 이게 원래 미소가 예쁜 분들보다는 끊임없이 미소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무표정일 때도 웃는 듯한 그 웃는 얼굴이 형성이 된대요. 그래서 친구도 준비를 하면서 계속해서 미소 연습을 해나가는데 볼 때마다 예뻐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저는 계속 오래 본 친구인데도. 특히 그 친구랑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완전 명확하게 차이가 나요. 같이 찍으면 점점점 그 친구만 엄청 화사한 느낌이랄까?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친구를 보고 알았어요. 아, 예쁜 외모의 필수 조건은 예쁜 미소다, 이거를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를 따라서 하루에 10분씩 미소 연습을 했었고 인상이 정말 많이 달라졌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까봐 제가 엔드라이브에서 발견했다던 충격적인 과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뿅! 네, 이거는 2012년, 2013년의 사진이에요. 제가 이거를 주변 분들한테 보여드렸더니 뭐랄까 슬퍼 보인다 라고도 얘기 많이 하고, 지금이랑 인상이 완전 다르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미소 연습을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미소를 짓기 위해서는 여기 근육이랑 입술 근육, 눈 근육, 여기 근육이 풀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무표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 근육이 되게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무표정으로 있다가 갑자기 웃으려고 하면 썩소같이 되는 이유가 여기 근육이 풀어져 있지 않으니까 뭔가 이렇게 막 일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즉 여기 근육부터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고 미소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바람을 가득 넣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입술을 내밀었었잖아요. 입술을 안으로 넣으세요. 바람 넣은 상태에서. 이거를 좀 여러 번 반복해 주시면 좋아요. 여기 좀 스트레칭하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이제 바람을 좌우 위 아래로 보낼 거예요. 이것도 여러 번 반복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눈이, 눈도 원래 같이 웃어야 돼요. 그래서 양쪽으로 윙크를 뭐 한 다섯 번 정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꼬리도 좀 올리는 훈련을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스트레칭이니까 좀 되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되게 과하게 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여기가 땡길 정도로 이렇게요. 이렇게 풀어주신 다음에 이제 거울을 앞에다가 두시고 우리 그 흔히 승무원 미소 하면 떠오르는 게 이 치아가 보이는 이 미소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미소를 지어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10초를 버티는 거예요. 아마 처음 하시면은 이게 뭔가 특히 저는 입이 작은 편이거든요. 이 치아가 진짜 안 보였고 이 옆으로 찢는 듯한 이 느낌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하면 할수록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0초 버티고 그 다음에는 또 뭐 한 15초 버텨보고 이 상태에서. 그리고 저는 나중에 점점 늘려서 한 1분까지도 버텼었어요. 특히 저는 오전에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 스트레칭하고 이 미소를 하다 보면 우리 왜 이렇게 뭐 하체 스트레칭이나 몸 스트레칭 하면 몸 풀리는 느낌 나잖아요. 이 얼굴도 요 붓기 진짜 심하신 분들이 특히 아침에 이거 하시면은 엄청 얼굴 붓기가 빨리 빠지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루에 한 번 셀카를 찍어야 돼요.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최대한의 예쁜 미소를 지으면서 셀카를 한 장씩 꼭 남기셔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진짜 내가 와 완전 어색하게 웃는다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저 믿고 일주일만 찍어보세요. 그러면 7장의 셀카가 생기잖아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엄청 짧게 느껴지시겠지만 내가 찍었던 첫 번째 날의 셀카와 일주일째의 셀카를 보시면 내가 보기에도 일주일째가 훨씬 예뻐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쁜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어떤 전제 조건이 깔려있냐면 얼굴이 예쁘면 누구에게나 호감을 쉽게 사겠구나. 근데 여러분 이목구비가 아무리 예뻐도 뭔가 표정이 뚱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볼수록 좀 매력이 없어요. 쟤는 처음 해봤을 땐 되게 예쁜데 보면 볼수록 좀 뭔가 뭐 시크하다, 뚱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목구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의 조건에 어긋난 얼굴이지만 늘 엄청 뭐 웃는 얼굴이 예쁘다라든지 늘 화사하게 웃으면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정말 호감지수가 정말 높고 주변의 이성들, 뭐 동성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정말 많아요. 제가 표정 연습, 인상 바꾼 법, 외모 예뻐지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제가 심화 버전으로 미소 연습 어떻게 더 예쁘게 할 수 있는지 또 2탄으로 찍어서 알려드릴게요. 혹시 미소 연습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내용까지 같이 취합해서 2편으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올게요. 안녕!